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이고요. 흰색 바디입니다. 그리고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이고요. 신차가가 7천만 원이 훌쩍 넘는 차량인데 보조금을 받고 구매를 하셨을 텐데요. 신차가 대비 굉장히 많이 감가가 된 모델 3입니다. 이 차는 키로수가 만 키로도 안 돼요. 8,900km 조금 넘은 차량인데 제가 이제부터 전기차 많이 가져올 예정입니다.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십니다. 하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내연기관차가 아니기 때문에 엔진이 없죠. 그래도 이 등속도는 쪽 그리스 새는지, 부식류가 터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편입니다. 자,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자, 뒤쪽 현가장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현가장치도 부식류 터진 곳 없고요. 등속 조인트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지거나 새는 곳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휠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네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고요.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자, 18인치 휠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어요. 미쉐린 타이어고요.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많이 남아있고요. 휠 이쪽은 깨끗하네요. 자, 반대편 쪽 조수석 쪽 앞뒤 바퀴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 거 보니까 주차하시면서 살짝 긁으신 것 같아요. 22년식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입니다. 리리프레시고요. 22년 8월에 등록이 된 차량입니다. 흰색 바디에 실내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신차가 7천만 원이 넘는 모델 3 롱레인지.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중고차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저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차 많이 많이 좋게 가성비 좋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파일럿 추가된 차량이거든요. 키가 두 개 있습니다. 키는 두 개 카드키로 보유하고 있고요. 이쪽에 올려놓으면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자, 기어봉은 전자기어봉이고요. 벤츠처럼 이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 루프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자, 시트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시트 컨디션이고요. 자, 운전석 시트 컨디션. 자,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전동 시트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한 번씩 다 눌러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문 여는 게 이렇게 버튼입니다. 버튼 누르면 문이 살짝 열리고요.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 마찬가지로 버튼식 뒤쪽 시트 컨디션입니다. 깨끗하죠? 굉장히 넓네요. 뭐 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나타보다 그랜저보단 좀 넓은 것 같은데. 그랜저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상 그랜저보다 넓고 제네시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22년, 2년 딱 8월달에 등록이 됐으니까 2년 정도 된 차량인데 굉장히 관리 잘 하고 타신 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골프백이 들어가나요?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매트도 순정 매트도 있고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밑에도 있고 위쪽에도 있고 이렇게 눌러서 내려가는 것도 이음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듀얼 모터, 듀얼 모터. 테슬라 모델 3 외에도 모델 Y, 모델 X 많이 가지고 와서 제가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 3의 가격은요 4,350만원입니다 시세보다 확연히 쌉니다. 시세보다 정말 싸게 드리는 거고요. 제가 욕심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욕심 없이 판매를 하겠습니다. 4,35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이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